안녕하세요. 박기령 강사입니다. 이번에는 상품 사진이나 아니면은 여행 사진 같은 이미지를 밝게 보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두운 원래 사진과 보정 후의 사진이 있어요. 저희는 이렇게 밝게 해볼 거예요. 보정을 하기 전에는 원본이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복사를 먼저 해줄 거예요. 단축키는 Ctrl J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여기 새 레이어 만드는 버튼에 놓으시면 카피 버전이 생겨요. 자, 이미지에 저는 이건 탭에 좀 붙일게요. 아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미지에 어드저스먼트. 여기에 보통 보정이 다 들어있어요. 커브 레벨. 저희는 커브를 쓸 건데, 레벨도 밝기를 보정을 하기도 합니다. 자, 커브. 그러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프를 위로 하면 더 해볼까요? 이렇게 밝아지고요. 그래프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줄 때는 오른쪽은 위로, 왼쪽은 아래로 이렇게 주기도 해요. 근데 너무 이상하죠? 이런 경우에는 어둠을 이렇게 원래 위치에 놓는다거나 아니면 얘를 버려볼게요. 드래그해서 점을 바깥으로 빼면은 이렇게 버려집니다. 점이. 자, 다시 위로, 아래로 하면은 대비를 주고요. 위로만 하면 밝게, 아래로 하면 어둡게 돼요. 이걸 좀더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오른쪽에 있는 8칸이 밝은 영역이고요. 왼쪽에 있는 8칸이 어두운 영역으로 보시면 돼요. 물론 좀더 깊게 들어가면 다르게 설명이 되겠지만, 오른쪽 8칸이 밝은 영역, 왼쪽 8칸이 어두운 영역이니까, 밝은 데는 밝게, 지금 어두운 데도 올라갔죠? 어두운 데는 어둡게. 요렇게 되면 대비가 심해지는 거예요. 자, 점은 바깥으로 드래그해서 버려요. 자, 그래서 밝게만 요렇게 줘도 되고요. 살짝 내려서 이렇게 줘도 돼요.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부드러운 물체일수록 이 어둠을 많이 주지 않고요. 만약에 내가 노트북을 판다거나 의자를 판다거나 유리컵을 판다거나 그렇게 좀 대비가 세야 하는 건 어둠을 좀더 많이 주기도 합니다. 자, 저희는 이렇게 밝게만 해서 OK를 할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레이어 팔레트에 눈을 껐다 켰다 해보시면은 원본 사진에서 밝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